이 시간에는 재미있는 뭐 맨날 재밌지만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깨달으면 아, 그러면 결국은 내 병이 낫는 것도 다 그렇게 돼서 낫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그 후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장 질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배우셨으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수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자주 하진 않아요. 하는데,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아시겠죠? 자연 치유력이 뭐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이지. 그렇잖아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 거니까,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들어오면, 그 변질되고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힘, 미 자연 치유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자연 치유력은 여러분의 배운 대로 하면 뭡니까? 생기지.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나는 암에 걸렸다, 암 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가 먹고 놀고 하고 있는 사이에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집결시켜서 결국은 이렇게 유전자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딱 골라서 꺼져 있는 걸 딱 켜줘서 뭐를 줘서? 생기를 줘서. 생기를 준다는 말을 자연 치유력을 보내서 켜면 이제 이 동글동글하고 조그마한 T세포가 이렇게 길쭉하고 넓적하게 되면서, 왜? 그거는 그 세포 속에 있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암세포는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여튼 자연적으로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김정은이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어. 심지어 김정은이한테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영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보다 더 강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다. 10년 전에 있었던 에너지는 지금은 없어. 그렇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켠 이 밝은 불빛이 지금 뭐 조금만 가도 안 보이잖아요. 속초 시내만 가도 여기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몰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에너지를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로서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제 이렇게 암을, 암세포를 죽여서 결국 암을 자연 치유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자연 치유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확실하게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뉴스타트야.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 치유 현상을 방해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걱정해. 걱정이란 건 뭐예요? 신뢰가 없다는 거지. 예. 불안하다. 걱정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서 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고, 자기 모순적인데, 예.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깨가지고, 사랑이가 걱정돼서 죽었더라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불안하고, 야, 이거, 저녁까지 영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과연 오늘 아침밥을 내가 만들어서 갖다 주면 먹을까? 먹을까? 다행히 먹었어요.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그것은 누가 넣어주는 영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악령이 넣어주는, 사단의 영이 넣어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면, 이런 자연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치유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유를 우리가 영적 치유,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치유라는 뜻에서 영적 치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는 것,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그렇죠.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이 그 성 결정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수컷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봅시다.
미숙아리야. 프리머처. 이제 만삭이 돼서 낳지 못하고 어떻게 뭐 7개월 만에 낳았다, 8개월 만에 낳았다 이제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본래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인큐베이터가 하는 일은 뭘까? 인큐베이터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자궁 내에서는 아기한테 딱 맞는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궁 내 환경처럼 그 온도와 습도를 다 맞춰줘야 돼. 그래서 아기는 왜 그러냐면 아기는 자기 체온을 이렇게 조절 기능이 아직도 떨어져. 왜냐하면 이 뇌세포, 우리 뇌 체온 조절 중추, 체온 조절 센터가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특히 미숙아들은 체온 조절 중추가 그 뇌세포가 충분히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체온이 떨어지면 애기 체온도 그냥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온도를 감지해 가지고 체온이 떨어진다면 이제 전기가 탁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실내 온도, 인큐베이터 내 온도를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그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우연한 발견이야.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 마약으로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남미에. 근데 거기 이제 마약이 막 유행하고 그러니까 어린 그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하고 뭐 이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러면 자연히 아기가 엄마 몸 속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왜 괴로우니까 그런 이제 이런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미숙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태어난대요. 태어나는데. 이제 미숙아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이 인큐베이터가 부족하게 된 거야. 그리고 뭐 거긴 뭐 정부가 엉망이니까 예산 뭐 인큐베이터 살 예산 뭐 이런 것도 다 누가 떼먹고 이래 가지고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야. 국립 의과대학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로테이션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시간제로 그래서 뭐 6시간 있다가 뭐 1시간은 나와 있고 그때는 나와 있을 때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는 호흡기까지 달고 나왔잖아.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인큐베이터 아기들은 이제 인큐베이터 24시간 다 있게 하고 그 돈 없는 사람들은 이제 엄마가 와서 인큐베이터 놀아서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뭐, 할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한. 그래서 그거를 꽤 오랫동안 하다가 쭉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마로부터 태어난 금수저 미숙 아들이 더 늦게 발달하는 거야. 퇴원 일자가 더 늦어.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시간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퇴원이 점점 늦고, 그러니까 발달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엄마가 품었던, 이렇게 했던 아기들은 더 빨리 회복돼가지고 나가!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랑. 네, 여기 이제 보면 이런 재미있는 사진이 있는데, 실험실에 이제 쥐를 키우면 쥐들이 이렇게 요 쥐 새끼예요. 이 엄마는, 이쪽 엄마는 이 새끼들을 다 품어줘. 품어줘요. 이제 점 먹고 나면 다 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품어가지고 핥아주고, 사랑이 보니까 계속 핥아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랑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기 새끼들하고 같이 있으면 지금 이빨이 나와가지고 발톱도 막 날카롭고 그래요, 이 새끼들. 근데 막 요것들이 막 그 발로 막 그 엄마 저 유방을 막 누르더라고. 누르고 막 그러고 빨고 있는데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랑스럽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고 보면 막 핥아주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새끼들로부터 떼놓으면 또 우울해지는 것 같아. 네, 지금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때문에 토했어요. 그저께 밤에. 먹은 걸 다 토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제는 뭐 꼼짝도 못 하고, 전혀 먹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병원 데리고 가서 뭐요? 수액, 링겔이라도 놓고, 이제 뭐 이래야 돼. 이렇게 되면 또 병원 가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와, 이래저래 이거 큰일 났구나 싶은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계란 풀고 막 이래 갖고 이제 또 갖다 주니까 와 먹잖아요. 그런데 딱 먹고 이제 좀 힘 좀 냈다 하니까 새끼를 찾더라고. 그 새끼 찾아가지고 또 이제 젖도 물리고. 했었더니 또 금방 안 되겠는 거야. 지금 참.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요거를 모성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모성. 근데 모성 본능도 모성 본능을 발휘하게 하는 유전자가 돼.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여성들도, 아기 낳기 전에는 모성 본능 전혀 없죠, 뭐. 없다가, 아기가 이제 뱃속에 생기고 하면, 이 모성 본능 유전자를 하나님이 점점 생기면서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우지도 않지만 이렇게 모성 본능이 발휘가 돼서 이렇게 부분지고 핥아주고 이제 이런 새끼지하고 이제 이 엄마지는 모성 본능이 없어. 모성 본능이 없다는 것은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잘 안 켜진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아기 때문에 아기를 위하여 나는 뭐든지 하겠다. 라는 그 모성 본능이 강한 분이 있고 별로 안 강한 분이 있고 별로 안 강하면 아기를 누구한테 줘버리고 심지어는 버리고 이제 그래서 이 닭들도 그렇대요. 닭들도 모성 본능이 강한 닭들은 계란만 보면 계란이 여기 있으면 저절로 품고 싶어. 근데 모성 본능이 없는 닭들이 있대. 아주 약한 닭들은 그냥 관심 없대. 그러면 어느 닭이 관심이 있고 어느 닭이 관심이 없을까? 모성 본능이 약할까? 부화기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이게 엄마 품에서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다 받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부화기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착해 보여요. 그렇죠. 노란 게 뽀송뽀송한 게. 악한 구석이라고 찾아볼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악해요. 이것들이 자기 동기생끼리 모여. 같이 태어나. 그런데 조금 후배가 들어오면 쫀다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새로 누가 들어오면 뭐요? 가서 쪼아. 자, 이제 핵심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엄마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젖만 빨리고 나면 엄마는 엄마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나도 그래. 이 엄마에게 모으지를 않아. 그럼 이런 새끼들이 면역력이 강할까? 이런 새끼들이 강할까? 엄마가 이 사랑을 많이 주는, 많이 핥아주는 새끼들이 강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한번 해봤어. 이 새끼들을 바꿔줬어. 엄마를 바꿔줬어. 이 엄마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엄마를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제 요 새끼들이 이번에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 여기 있던 새끼들은 면역력이 강했다가, 이 엄마가 가서 품어주지도 않고 핥아주지도 않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존하는 에너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실존화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지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우리가 가지는 좋은 느낌 이것에 불과한 게 아니야. 위대한 에너지야. 위대한. 그 이 사랑이 위대한 에너지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신뢰. 아, 맞아. 아, 그렇군. 내가 다시 깨닫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엄마가 이 새끼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새끼들에게는 자연 치유력이야. 자, 이제 그 미숙아로 돌아갑시다. 자.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제 이런 현상 뭐냐면, 오! 놀랍게도 엄마가 품어주는 아기들이 빨리 회복을 해.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학계에서 체온 조절은 어떻게 될까? 체온 조절은 그 아기가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다면 엄마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기들 체온을 이제 더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와, 그런데 아기 체온이 놀랍게 조절이 돼.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어로는 maternal "이런 엄마" 그다음에 infant 아기 그다음에 체온 온도 thermal 싱크로니. 싱크로니는 뭐예요? 동조 현상. 이 무슨 소리냐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 체온의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그 아기를 위해, 이 아기를 지금 저렇게 품고 있는 엄마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마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몰라. 그래서 엄마 몸이 더 쭉, 엄마 체온이 쭉 올라가서 아기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아기 체온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엄마 체온도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러면서, 근데 엄마는 몰라. 뭐, 여러분이, 우리 아기가 체온이 내려가는구나. 그러면 내 체온을 지금부터 올리자. 이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하야 해봐야 체온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모른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이면 다 몰라요, 과학자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엄마
왜 아기의 뇌 세포들은 아직도 발달 정도가 낮으니까 그 뇌 세포를 조절하면 체온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엄마 뇌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엄마 체온을 올려 가지고 아기의 떨어진 체온을 올려주는 거야.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나님이. 예. 네. 이제,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자연 치유력에 대한 신뢰심이 발동한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암세포가 어느 구석에 어떤 놈들이, 어떤 세포들이 있는가를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의사들은 몰라요. 우리 의사들은 그냥 이것들 죽여버려야지. 백혈구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 성경에는 너희 원수를 원수 갚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복수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악한 놈을 악하게 갚지 말고 그 악한 놈의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악한 놈의 원수를 내가 악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녀석이 우리 딸을 강간하고 살해했으니까 나는 저 녀석을 뭐요? 죽일 거야. 그래서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야. 현대의학은 이 법칙이야, 지금. 현대의학은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약을 개발하자. 그 죽이다 보니까 누구도 같이 죽어. 내 뒤세포도 같이 죽어. 그 악을, 암이라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뉴스타트라는 말입니다. 암세포는 그 놈도 불쌍한 놈이니까 가만 놔두고, 우선 뭐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내 T세포를 너무 괴롭혔어. 유전자를 너무 꼈어.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그 생기만을 받아들이면 T세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T세포가 강해지면. 암세포는 점점 약해지면서 숨기 시작하고, 결국 암세포가, 아, 이 사람의 T세포는 내가 생겼을 때보다 너무너무 강해졌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암세포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은 다 공부 잘하시는 분이에요. 학교 성적 좋은 분들이 오세요. 오신데 이 뉴스타트 강의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하고 1년 살기를 제쳐야 되는데. 예? 주여 주세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공부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암세포예요. 그렇죠? 이게 T세포. 그래서 T세포가 아주 강할 때, 즉, 환자가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을 때, 예, 생기를 왕창 받고 있을 때는 암세포와 T세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자 암세포 T세포는 항상 우리 몸속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이게 내 세포인지 아니면 이게 수상한 세포인지를 항상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해요. 그 이게 이제 암세포가 암세포의 신분증을 제출해서 나는 암세포요. 그러면 T세포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뭐 한다고? 인식한다, recognition,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인식다 했다. 인식했다. 자, 제가 T세포로 합시다. 제가 T세포로 하고.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합시다. 만나서.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암세포시군요. 이제 이렇게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제 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이 환자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과연, 생기를 잘 받고 있으며 기본 여건 건강식 운동 물 절제 이런 걸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이 T세포가 너는 암세포인데 암세포인데 네가 암세포인데 네가 어떻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암세포 뭐라 그럴까요? 왜 저 이분이요 지난 3년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 싸움도 너무 자주 하고 그러니까 T세포 당신이 빌빌하니까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요즘은 제가 별로 희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암세포가 너무 힘들어 못 살겠대. 뭐 갑자기 뭐 한국을 가더니 한국을 가더니 뭐 노래를 불러 쌓고 와 뭐 강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박수 치고 생기를 팍팍 받는 바람에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 몸 안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T세포는 그래 판단 잘했다. 아시겠죠? 그럼 내가 물론 죽여주지.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야, 우리 몸은. 자, 보세요. 예. 그렇게 될 때, 여기 이제, T세포에 이런, 이제, 창구, 민원 창구라고 합시다. 예. 이제, 민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미국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 민원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제가 한국 살 때는 그때 제가 1970년에 미국을 가버렸으니까
그때는 민원이란 말이 별로 안, 사용 안 됐어요. 민원, 민원 뭔지 아세요? 네? Requester. 어, 오케이. 맞아요. 이거 이제 시청에 와서 이거 좀 해주쇼. 그게 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런 창구가 있는데, T세포에.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B7이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T세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민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B7이 뭐냐면, 죽여주세요. 저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앞으로 오래 살아나갈 가망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렇죠? 인식은 recognition.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민원이 제출되면, 죽여주세요 하면, 내가 죽여줄게 하고,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다? activate, 켜진다. 활동, 유전자가 자주 활동한다. 그래서,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 그래. 하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destruction of cancer cell.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주입해주면 암세포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청, 암세포가, 이 사람이 뭐 뉴 스타트인가 뭔가 하더니 나는 죽었어. 난 살아나갈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죽여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이야. 이런 사실이 과학자들 발견한 거야. 제가 고대학 댕길 때는 뭐 이런 거 전혀 몰랐어. 신분증을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이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자, T세포가, 이제 이 암세포를 만났어요. 이 암세포들은 왜 다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자, 이 암세포를 만났어. 만나서 이제, 너 암세포구나.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이 암세포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살기 좋아요. 뭐, 이분이 맨날 술도 먹고, 당신 빌빌 하잖아요, T세포님. 그러니까 저는 뭐 살기 좋죠, 뭐. 그럼 T세포는 뭐라 그래? 그래, 나는 죽을 맛이야. 그래, 잘 살아. 그리고 해야죠. 안 죽여. 안 죽이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암세포 쪽에서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뉴 스타트를 잘 하다가, 이제, T세포가 강해져 가는데, 그러다가 또 무슨 기가 막혀 죽겠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 생기가 꽉 막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변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암이 뭐 나를 죽이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골치 아픈 인생 살아서 뭐해? 이제 이렇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상황이 돌변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암세포 쪽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B7이라는 물질은 죽여주세요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에 B7 있고 또 B7H1이라는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인 줄 아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렸어. 그러니까 지금 까맣게 잊어버렸잖아. 제가 이걸 자꾸 이거 반복하는 이유는 저 이제 좀 늦게 오신 이분들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막 뉴스타트 시작했잖아. 그러면 막 시작하면 암세포가 사망신청서를 제출하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막 이제 죽고 싶고 막 암 낫고 뭐가 나 관심 없어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이 사람이 내 편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신호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편이 됐다는 신호는 누가 보낸 신호야? 악령이죠. 그러니까 악령이 그 상황을 그래서 또 그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을 꼬셔가지고 남편이 헷가닥 해버렸다. 그러면 죽고 싶잖아. 죽고 싶어. 그러면 죽자 까짓거. 이렇게 되면 T세포가 약화되어야만 암세포가 온몸을 차지할 수 있잖아. 온몸에 퍼지고. 그래서 암세포 쪽에서 이제는 우리 세상이 왔구나. 그러면 그런 신호가 가면 이 B7이 아니고 B7H1이라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쪽 창구에 그 창구는 이제 B7이 신청 민원을 제출한 창구는 CD28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의사들도 못 외워요. 아시겠죠? 저도 이거 외운다고 그냥.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도 T세포 쪽에서도 암세포한테 나를 약화시켜 달라라고 하는 CTLA라는 이제 그 창구를 개설해서 B7H1이 가서 거기에 탁 서류를 제출하면 T세포가 그래 암세포 니네들 알아서 해 나는 그냥 쉴래 그래서 전혀 면역 반응을 하지를 않는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신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냐 뭐요 베타파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몸 안에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현대의학은 이런 것을 상관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병세, 암 환자면 내가 암 환자로서, 변해가는 병세가 변화할 수 있잖아요. 전쟁도 변할 수 있고, 정치도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맨날 오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생기를 받고 뉴 스타트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아 이런 것도 이제 배워서 깨달으면서 아 아기 체온 미숙아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거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 조절 중추를 작동시켜 가지고 엄마의 체온을 올려주고 그래서 살아 있도록 회복하도록 유지하는구나. 그런 그렇게 해주는 힘이 사랑이다. 만약 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이 아기를 사랑 안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의문스러워요. 전 여러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래서 자연 치유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자식이나 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남의 자식이면 별 관심 없어. 그래서 막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부정적인 절망적인 생각으로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먹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 이제 그런, 와, 그렇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점점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했지, 그 이유는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냥 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이 돼야만 의사들은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명. 그런데 그런 건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증명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그냥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는 해도 환자들한테는 전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야 이제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으시면 튜머 이뮤놀로지라고 그래요. 암 면역학. 흥미진진해요. 아주 재밌어. 저는 왜 이런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그냥 암이 생기면, 뭐, 그냥 죽여버리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내 T세포를 죽이고 있다면은 T세포 입장에서는 어떻겠소? 죽을 지경이지. 아, 이 사람, T세포는 암세포가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 예, T세포, 어떤 약을 의사가 처방했는데,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야. 그러면 T세포는 뭐라고, 무슨 신호를 받겠어? 아하, 이분은 자기 T세포를
상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아이고, 나는, 암세포 안 죽일래? 왜, 주인이 자꾸 자기를 죽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암세포는 그 치료가 끝나면, 이제 암세포는 뭐예요? 아,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 살아남은 놈들이 어떻게 하겠어? T세포를 이렇게 보니까 T세포들이 비리비리해. T세포들이 뭐 활동을 못하고 자기들 죽일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암세포들이 우리가 죽여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꼭 같은 암 환자인데, 꼭 같은 유방암인데, 심지어는 이 유방암 환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환자보다 이 환자가 더 나빠. 그러니까 치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두 환자를 가만 놔두면 이 환자가 빨리 죽을 환자야. 왜? 더 나쁜 상태니까. 이 환자는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환자는 낫고, 이 환자는 그냥 가만 놔두면 한 3년은 끌고 갈 수 있어. 그런데, 이 환자는 3년을 끌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죽었대. 그게 이런 현상이고. 왜? 암세포 쪽에서 뭐요? 쪽에서 이거를 생산해서 T세포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T세포는 우리 주인이 이미 자기를 계속 T세포를 죽이고 있으니까 나는 없어져라는 신호로 알고, 그래서 암도 그걸 감지하고, 자, 암세포가, T세포가 그런 거를 감지할 리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요. 네, 환자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감지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렇게 가. 그건 왜 그럴까요? 세포들이 우리 주인이 뉴 스타트를 하느니 안 하느니 알 리가 어딨어. 내가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안 하고는. 자,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는 뜻,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야, 물이 아직도 반 잔이나 있어. 이야, 대박. 그리고 이 반 잔을, 이야, 마침 반 잔이라도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영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야. 범사에 뭐야? 반잔이라도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게 왜 반잔밖에 없어? 왜 이걸 꽉 채워놓으라 그랬잖아. 근데 왜 물을 꽉 채우지 않고 반밖에 안 채웠나? 일은 그따위를 하고 있어. 이런 영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영은,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영혼, 영적 에너지는 들어와서 우리의 뭐를 생각을 조절한다 이 말이야. 내가 악령을 선택하면 왜 반잔밖에 안 채워서 물을? 아, 나 참 신경질 나네. 그러면 내 T세포 유전자는 다 꺼질 거 아니에요? 왜 꺼져? 내가 뭐를 받아들이니까? 악령을 받아들이니까? 악령을 받아들여서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버려? 베타파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 베타파라는 생체 전자파, 뇌파가 이제 T세포로 전달이 되면 T세포는, 유전자가 꺼지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T세포나 암세포들이 마치 우리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조절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조절은 유전자 조절로서 이루어지고, T세포,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그 유전자 조절은 생체 전자파에 의하여 조절되고, 그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가 될 것이냐, 생체 전자파의 조절은 영적 에너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무슨 암세포하고 T세포가 이렇게 언뜻 보면 뭐 하고 있는 거 같아?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여. 그렇게 보인다는 증거가 이런 거예요. 왜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요? 나를 약화시켜달라고 그럴까? 그렇죠. 왜 암세포가 저를 죽여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자는 암세포가 T세포한테 죽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어떤 경우는 T세포가 암세포한테 뭐라 그래? 우리 주인이 자꾸 나를 죽이니까 나 일할 기분 안 나요.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제가 이거 생산해가지고 그냥 쉬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T세포의 힘이 빠지고 암세포를 안 죽여. 그걸로. 이게 경우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 이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생산해서 죽여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요? 이거를 생산해서 암세포가 T세포를 무력화시키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가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생기를 받으면, 암세포 쪽에서는 산맛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근데 최근에 이 튜머 이뮤놀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너무너무 이상해, 지금. 왜 이렇게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켜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켜졌던 유전자 다시 꺼져버리고. 이게 다 때문이야. 뜻 때문이라는 것은 영 때문이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죠. 참 놀랍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무리 지금 나쁜 상황이 일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 이 모든 나쁜 것들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더라. 이 말. 이제 그게 진리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걸 우리 살리잖아.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걸 몰랐을 때는 악령의 지배하에서, 지배하에서. 그래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지. 내가 미리 계획해둔 방법이 있어. 나는 내 생기를 보내서 너의 그 T세포 속에 이 암세포를 죽인 물질이 빨간색 물질 생산한 유전자를 켜줘서 T세포를 강하게 해서 암세포를 죽일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어. 근데 네가 도와줄 게 있는데 그 뭐예요? 일단 생기를 너는 지금 나는 왜 암 걸렸을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암 걸리게 했을까? 이래 놓고서는 또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럴 경우에는 막, 골치가 지근지근 아플 거예요. 그래서, 다, 뉴 스타트에서, 이런 거를 배워보니까, 딱,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긍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긴다. 긍정적이 되려고 해도, 안 된다. 이게 다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쁜 생각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해.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게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하기 싫은 생각이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 이제 그런 거는 로마서 7장과 사도 바울도 그래.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닌데 그놈의 생각이 불쑥 올라와서 결국 나를 어떻게 내 몸에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고 나오는 거. 성경이 놀라워요. 네. 이게. 그래놓고 모든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네가 나와 함께 하는 한, 나는 절대로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악한 일을 다 뭐예요? 선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나는 해줄 거야.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항상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